정부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대상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겼고 주차를 금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의 한 대형 중고차 매매 시장입니다. BMW 520D 역시 매입하신가요? 요즘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 입장에서는. 중고차 시장에서 BMW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. 차를 팔겠다는 문의는 이어지지만 업체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. 보관 중인 차량들도 애물단지입니다. 그 차들도 이제 안전검사를 다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 판매가 됐을 경우에 이제 화재가 나버리면 저희가 일단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. 도심의 한 건물 주차장입니다. BMW 차량은 주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표가 붙어 있습니다. 불안감에 리콜 대상 차량뿐 아니라 모든 BMW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다 보니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새 차로 이제 구입해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도 여기는 BMW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. 현재 광주 전남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은 모두 5천여 대로 추산됩니다. 이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.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사이 곳곳에서 혼란과 분쟁이 분출되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